해주고 아까 그 기구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되게 멋있네. 근데 저 멋진 산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막 엄청 시야를 가리는 놀이기구 말고 이런 거, 조그만한 거. 여기 입구, 출구. 일단 보행로 말고 작은 기구들 모여져 있는. 요것도 인기 많았거든요, 그때? 그 토네이도와 버금가는 정도의 인기를 누렸었던. 요것도 인기 많았나? 아니다, 요거 인기 많았어요, 맞아. 요거 나란히 이렇게 놔주자. 여기다가 입구, 출구. 세개 정도면 많지, 여기 이렇게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어갈까요? 여기는 요 색깔로 해줄까? 약간 돌, 자연 돌. 돌길. 일단 요렇게 메인 스트리트를 만들어줬어요. 여기다가도 그런 상점가를 만들어줄까요? 그때 우리 많이 사용했었던 상점가들 있죠? 여기는 약간 요런 동화 마을 같은 느낌 줄까요? 일단 여기다 놔줘. 그리고 지형을 조금 여기를 좀 올려주고 다듬어줘요. 다듬기를 하면은 이렇게 보도를 놓을 수 있는 것 같아. 여기다 놔줘서 여기 주변에도 동화 마을 같은 건물들을 좀 놔줄게요. 여긴 약간 이렇게 언덕진 느낌. 아예 이렇게 해줘서 뭔가 절벽 위에서 먹는 듯한 느낌을 주게 해주자. 여기도 이어줄게요. 이렇게 일단 해주고, 여기 뒤에도 조금 머니까 여기다가 직원들 휴게소. 직원들 휴게소 너무 큰거 아니냐고. 여기 아래다가 놔줄까요? 길은 뭐 이어주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야. 여기를 다듬어줘서 갈수 있을까? 여기를 이렇게 뒷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쭉 그냥 오솔길처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진다. 이렇게 뒤에 길이 있도록 이어줍니다. 직원 건물이 너무 이뻐. 아, 여기도 길을 이어줘야죠. 입구를 여기다가 이것도 일단 열어줍니다. 얘도 길을 만들어줍니다. 요거는 우주 비행기 뭐 이런 건가? 길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주죠. 오,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고 열어줍니다. 됐어. 아, 여기 출구를 안 만들었군요. 출구 만들어. 만들어줄게요. 출구를 조금만 옆으로 해줄게. 오, 요거 역시 많이 타는구만. 이거 또 나오네. 많은 손님들이 공원에 갇혀 있대요. 아니,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기 부분에도 옆에 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산처럼 꾸며줘야지. 이런 나무를 비롯해서 이런 풀들로 가득 채워줍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확실히. 소문을 들었나 봐. 소식이 저희까지 갔어요. 이렇게 풀들을 많이 배치해주면은 좀더 가득가득 채워지고, 요거를 제가 어디서 다운받았거든요? 요것도 괜찮다. 요거 어디다가 두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창작마당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제일 인기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딱이잖아요. 여기다가 풀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심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이쁘다. 일단 요렇게 폭포도 있어요. 대박이죠. 오, 멋있어. 요런 것들이 있어야 테마파크지. 아주 좋아요. 이 물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요런 나무도 자연스럽게 해주고, 뒤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요거 울퉁불퉁하게 거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줘서 자연스럽게 바위 모양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좀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나무도 여기다가. 좋다.
폭포 대박이에요. 폭포가 너무 좋다. 이게 무슨 효과지? 물기둥, 중형. 아, 여기다 물기둥을 이렇게 놨네. 음흠.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헤이,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뭐 다들 굶주렸어요? 다들 목이 마른가? 여기도 인기가 아직도 많고요. 네, 아무튼 여기도 지금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분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도 화장실 같은 거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사람들이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뒤에다가 풀 같은 거 배치해줘서 울타리로 놔줄까? 여기는 이런 자연 울타리로. 이런 거 놔줄까요? 나무로. 그때 나무가 너무 이뻤어.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벤치 같은 거 놔주면은 자연스럽게 될 거야. 너무 더울 거란 말이죠. 여기 떼약볕이야. 여기가 큰 나무 놔줍니다. 이쪽 부분에도 예쁜 이런 비슷한 건물들 있죠. 동화나라 같은 건물들 이런 거 만들어줘요. 여기 건물에도 뭐가 뭘 좀 만들어주자. 전망대는 뭐야? 여기가 전망대라는 표시인가? 여기 인형 뽑기 막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간단하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자판기 같은 걸 놔주는 거야. 밀크쉐이크, 치프비프, 피자, 피자팬 요런 거, 피자팬. 그리고 ATM기, ATM기 같은 것도 놔줘. 됐어. 그리고 여기도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채워줄 수 있는 곳들을 곳곳에다 놔줘야 돼. 그리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자. 여기 숲으로 이렇게 무성한 게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앉을 수 있는 의자 만들자마자 가서 앉는 거 봐요. 얼마나 다리가 아팠으면. 아니 쓰레기통 여기 있는데 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나 참. 와, 여기에 또 진짜 사람들 많아졌어. 이 기구, 핫한 기구들만 놔줬더니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도 사람들 너무 더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건물을 만들어줘서 햇빛 가리개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지붕 같은 거를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화마을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위에 새들이 이렇게 앉아있네. 여기다가 넣어주자. 많이 목말라 하니까 걸피 에너지 음료. 요거 길 때문에 안 되나? 탄산 음료. 걸피. 빨리 길을 이어주자. 사람들이 또 길을 헤매가지고 슬퍼할지도 몰라. 아저씨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직원 건물이 없대요. 직원 건물 너 뭔가? 이 사람 여기다가 데려다 주자. 여기서 쉬세요. 여기 그쵸 그쵸 쉬세요. 직원 건물이 진짜 곳곳에 있어야 되나 보네. 여기 걸피 에너지로 둔갑시켜줬어요. 걸피 어딨나요? 걸피 에너지. 이렇게 여기다 귀엽게 차양 같은 거 달아주자고요. 이런 차양 같은 것도 달아줍니다. 여기도 이런 나무로 울타리 쳐주자. 이쁘게. 여기가 약간 오르막길이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안 놔줬었구나. 살짝 오르막길이니까 여기도 의자 존, 의자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 사람들 앉아서 쉬시라고. 여기도 풀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라도 해줄게요. 나쁘진 않네, 이렇게 십자로 해주니까. 역시 자연물을 추가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 이런 돌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역시 자연물이 최고야. 여기 쪽엔 요 예쁜 꽃 놔줄까요? 이 꽃 너무 예쁘잖아. 노란색으로 바꿔줄까? 옆에 또 걸피가 있으니까. 노란 색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역시 자연물이 최고야. 꽃 너무 예쁘다. 여기 꽃들도 심겨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이쪽 길도 만들어줍니다. 아, 멋있는 모자 쓰셨네 이분. 퍼레이드 하시는 분인가요? 오, 달린다 달린다. 이분 진짜 퍼레이드 하시는 분 같은데요? 어디가? 못하러 가. 와, 우리 공원 너무 이쁘다, 그죠? 이쪽에를 조금 뭔가 보완을 해줘야겠어. 여기는 좀 뭔가 나무로 만든 건물이잖아요? 나무 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감을 해 보이는 것 같아. 여기는 나무로 된 데크가 더 이쁜 것 같다. 나무 데크로 바꿔줬어요. 시원하게. 아, 이런 식으로 바닥을 까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냥 광장으로 보이네요. 저 요런 부분만 조금 보이긴 하는데 나름 괜찮은데? 여기다가도 시원한 거 마실 수 있도록. 요런데 그냥 놓을 수 없냐고. 여기 자판기 하나. 얘만 덩그러니 있네. 요런데 화단 같은 걸 놔주자. 요런 화단 같은 거. 요거 어때요? 보초선은 기사. 뜬금없이. 자, 이렇게. 포토존. 요 귀여운 거 여기다 놔줄까? 요거 빼고. 자판기도 있고, 요런 기사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엄청 큰 나무랑 그 아래서 쉴 수 있고, 오, 이 사람 급하다. 아닌 척하네. 음료수 파는 데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음료수도 팔고 피자도 파는데? 잘 찾아봐. 피자 가게도 놔주고 치프 비프 이것도 놔줘. 커피 가게. 여기 음료수 파는 데도 놔줬고 식사할 수 있는 데도 놔줬다. 너네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알겠지? 아, 내가 이렇게 해놓고 항상 확인을 안 눌렀네. 확인을 눌렀어야 됐어. 이렇게 뒤에 직원 휴게소도 만들어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음식 구역을 만들어줬어요. 아니, 스팅거 기구가 진짜 많이 고장난다. 저거 엄청 많이 봤어요, 수리됐다는 말. 왜 이렇게 고장나? 고장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 경비 아저씨를 많이 놨더니 도둑이 잘 잡히네. 이제 우리 공원에서 도둑들이 활보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돌들로 주변에를 꾸며줘요. 아주 자연스러워. 이 바위를 또 잘 꾸미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꾸밀 수 있더라고. 바위와 풀을 잘 활용하세요. 역시 돌을 이렇게 놓으니까 진짜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훨씬 더.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 제가 이런 걸 원했어요. 올라가는 이런 언덕 느낌. 요 나무 하나 여기다 심어줄까? 요 랜드마크 같은 나무. 여기다가 심어줬습니다. 여기다 요런 캐노피 같은 거 놔주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쉴 수 있어요. 여기 뒤에도 예쁜 건물들도 보이고. 예쁘죠? 이쪽은 아직 덜 꾸며지긴 했다. 근데 이쯤에서 이쪽에다가 뭔가 만들고 싶거든요. 여기다가 뭐 만들까요? 이거 아까 저기 있는 건가? 다른 거지. 그죠? 다른 거예요. 여기 마을에다가 하나 만들어주자. 이렇게. 뭔가 여기에 만들라고 해놓은 것 같아. 요것도 인기 많을 것 같으니까 좀 길게 만들어줄게요. 여기에서 이어지게 할까요? 이렇게 해줄까요? 이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지? 이렇게. 여기 도로는 하늘 색깔로 예쁘게. 이쪽에 넓으니까 상점가를 만들어줘야지. 상점가 없으면은 서운하거든요. 사람들이 은근히 되게 빨리 목말라하고 막 징징대요. 여기에는 약간 요런 느낌? 시원한 느낌? 일단 놔줘. 그리고 그리드 선택해서 이어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이어줘야죠. 여기도 연결을 시켜줄까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올 수 있도록. 이어주고 이것도 열어줍니다. 요거는 처음 열었으니까 18달러. 18달러로 해주고. 와, 이거 자칫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뭐야, 얘네 왜 서 있어? 뭐해? 갈 곳이 없어. 손님 특징 구두쇠. 한 푼이라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 어서 오세요, 여러분. 기구 타러 오세요. 새로운 기구랍니다. 여기다가 자이로드롭 끝부분에다가 놔주자. 요거. 여기 뒷부분에다가. 여기 너무 사람 안 오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탔어요, 지금. 여기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건가? 이렇게 안 오지? 아니면 그때처럼 모노레일을 놓을까요? 그래서 저기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와, 이거 아직도 인기 많네. 요거. 요거를 만들어줘. 여기 안에다가 만들어줄까요? 정거장? 이런데 못 만드나 본데? 아쉽다. 이런데 만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가네. 이 건물 안에다가 지을 순 없나요? 요거 잠시 뜯어가지고 여기 안에를 좀 볼게요. 만들 수 있나? 일단 이렇게 뜯어보고. 안 될까? 이쪽 된다. 아까 어떻게 됐었는데? 된다. 일단 눌러봐.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어디가 시작이야? 이쪽이야? 잠깐만, 요거를 일단 여기를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트랙 편집.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오, 갈 수 있다. 이쪽으로 돌 수 있나요? 이쪽으로 못 도네. 올라가.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고 저기 아래로 내려갈까? 위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내려가 볼까? 더 내려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오, 지나갈 수 있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좋았어요. 여기다가 정거장을 하나 만들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갈까? 이 가운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 다시. 요쪽에도 정거장 하나 만들자. 근데 한번 만들어봤다고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여기 뒤쪽에다, 화장실 뒤쪽에다 만들자.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지네? 올라가는 건? 안 올라가지네? 아니, 무슨 모노레일이 너무 흉측해지고 있어.
아니면 여기도 언젠가 뭐가 생길 테니까 여기다가도 정거장 하나 만들자. 여기가 다가 아닐 거 아니야. 어쨌든 만들어줄게요. 여기다가도 정거장.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부셔야 돼요. 그럼 건물을 여기를 일단 부셔줄게. 여기로 갔다가 옆으로 또 튀어 나오는 거지. 일단 다 뚫어줘요. 일단 트랙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이쪽으로. 왜 안 가질까?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여기가 6m거든요. 6m를 맞춰줘야 돼. 내려. 9, 7, 5. 5m? 여길로 온다. 일단 여기를 뚫어줘볼게요. 아, 여기 음식점이 있어서 안 되나? 드디어 이어졌어. 드디어. 건물을 다 부시고 나서 이어졌네. 아, 참. 건물 보수는 나중에 해주고, 요거 먼저 완료해주고, 정거장도 만들어줘야죠. 입구 배치. 입구, 출구. 여기 되게 길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지렁이처럼. 오케이, 입구 배치해줍니다. 입구 출구. 여기에는 또 건물 하나 만들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나중에 요 건물이랑 어울리는 건물로 만들어줄게요. 여기 나오는 길. 출구 반대편. 일단 길 이렇게 만들어줘. 여기는 일단 여기랑 길을 이어줘야겠어. 또 나중에 사람들이 길 이어달라고 막 징징댄단 말이야. 일단 길은 이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모노레일 입구. 출구는 이쪽으로 나오게 해줘야겠다. 입구는 이쪽으로 해주자. 여기가 입구로. 딱인데? ATM기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손님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거 폐장해줘. 요거 삭제. 이게 모노레일 타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찰떡인데? 그리고 나가는 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나가도록. 아주 좋아요. 루트가 좋아. 근데 안 그래도 이 건물이 그냥 좀 애물단지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냥 이쁘긴 한데 뭐 아무런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니니까 조금 아까웠는데 이렇게 활용을 해줍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열어주자. 열차수를 10개로 해줘. 시험 가동하고 바로 열어줍시다. 사람들이 잘 이용해야 할 텐데. 요렇게 도는 열차예요. 정거장 위치는 괜찮지 않아요? 여기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 중간에도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쪽에도 이제 또 개발을 시킬 거니까 아주 효율적인 모노레일이지 않나. 여기를 다시 건물을 완성시켜 줄게요. 오, 벌써 사람들 엄청 많이 탄다. 여기서 타는 손님은 많은데 여기서 타는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면. 어? 맞네? 여기서도 많이 타네요? 대박. 여기서도 많이 타나요? 어? 여기서도 은근 타네. 좋다.
여기는 이렇게 바꿔줬어요. 얘 천장을 이렇게 그냥 뚫어줬어. 지붕을 없애고 이렇게 사람들 엄청 기다리네. 여긴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기가 출발을 안 하니까 몰려있잖아 이렇게. 여기는 뽕이 좀 빠졌나? 이쪽에 뭐가 없어서 일로 안 오나? 그런 것 같죠? 요것도 아직 인기 많은데? 몰라, 생각 있으면 타겠지.